오늘은 계급과 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회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회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옥, 그 주택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층 계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상층 계급 사람들은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 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에도 주택에도 무슨 그 현대화를 그렇게 많이 시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패션 하는데, 이 상층계급 사람들은 그 레이데스 패션, 최신 패션이 아니고 올드 패션, 그 옛날 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뭐 무슨 뭐 세탁기, 무슨 그 디시워시아, 그 그릇 씻는 설거지 하는 기계,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손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옥이 전혀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옥이 그냥 구식으로 고풍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요란한 기계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층 계급 사람들의 집은 대개 보면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 가 있고 담이 아주 높습니다. 담이 6척, 7척 이상으로 높아가지고는 외부에서는 그 집안이 들여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프라이빗이 그 사사로운 생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웨이 뭐 보통 자동차를 운전해서 차고에 들어가는 그 길을 드라이브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브웨이가 보통 아주 짧은데 상층계급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의 드라이브웨이는 아주 깁니다. 대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차고까지 들어가는 그 드라이브웨이가 아주 길고 보통 일반 사람들 집의 드라이브웨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 집에는 그 드라이브웨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든지 아스팔트로 되어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층계급 사람들의 드라이브웨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꾸불꾸불합니다. 쪽바로 가지를 않고 꾸불꾸불한 긴 드라이브웨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갈을 깔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갈 빛깔은 다소 그 어두운 빛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 자갈을 까면은 그건 조금 계급이 떨어집니다. 그 아스팔트나 무슨 그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를 하면은 그거는 계급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리빙룸, 그 거실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가정집이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 박물관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정도 아주 높습니다. 11피트, 13피트 정도로 높은 천장이고 플로어, 그 바닥도 보통 요사이는 그 wall to wall 카펫이라고 해가지고
카펫을 벽에서 벽까지 완전히 다 하는데, 이 상층 계급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바닥이 플로어가 그 하드우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그 돌로서 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펫가 벽에서 벽까지 그렇게 완전히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오리엔탈 락을 그냥 중심 부분에만 하고 가짜리는 그냥 카펫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탈 락도 이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3대, 4대, 5대로 내려오는 락인데 아주 호사스러운 비싼 건데 다소 날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벼락 부자들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부자 행세하는 사람들은 세거를 이어가지고 번쩍번쩍하지만은 이 상층 계급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락이기 때문에 그 아주 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가 있는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역사적인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박물관 필라델피아에도 그 미술 박물관이 있는데 미술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그림 밑에다가 이건 미스터 앤드 미세스 아무개가 기증한 것이라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 할 때면은 이 상층 계급 사람들은 박물관에 가져야 할 그런 수준의 미술 작품들을 자기 개인집 거실에다가 다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현대 미술가의 작품도 걸어놓고 또 골통품들을 많이 그 거실에다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화분이나 꽃을 장식하는데 그 화분에 장식하는 그 나무는 그 최고급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작은 열매가 맺히는 감귤류의 나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 종려나무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또 생화도 많이 사용합니다. 생화는 그냥 집에 가져와서 한 4, 5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일주일 이상 가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한 생화를 매일매일 집안에 신선한 것을 갖다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장 열대지방에서는 선인장 그 가시가 많이 박히는 식물 그걸 이제 한국에서 우리 어릴 때도 사부팅 했는데 그 사부팅이란 말이 뭐냐 할 때는 사포텐이라고 하는 서양 말이 변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부팅 하는데 원래 그 서양 말로는 사포텐입니다. 사포텐. 그런데 이 사포텐은 식물 중에서도 아주 계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상류 계급 가정에는 사부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장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보통 집에 있는 책장에 보면은 그 가령 가구점에서 그 선전한 캐다로그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책장이 있고 그 책이 여러 권 꼽혀 있고 그 빈자리에는 또 뭐 다른 장식품을 갖다가 장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보기 좋다고 그렇게 캐다로 같은데 내가지고 자랑하고 그제 손님들을 많이 끄는데 상층 계급 가옥에 있는 책장에는 책만 꼽혀 있습니다. 책만 가득히 꼽혀 있는데 그 책도 다 그 끝풀이 가죽 끝풀입니다. 그 레더바운드 책 전부 다 가죽 끝풀로 되어 있는 책에 쭉 그 있는데 책장에 꽉 찹니다. 그리고 책장에 못 엮고 좀 남은 책은 그 옆에 있는 의자 위에도 놓고 또는 플로어 위에도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그 상층 계급의 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책장에 이제 빈 자리가 많고 거기에 무슨 장식품 같은 걸 넣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계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커피 테이블 보통 그 이제 칵테일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커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리빙룸에 있는 그 커피 테이블 위에는 잡지들이 널려 있는데 그 잡지의 수준도 보면은 그 이제 상층 계급하고 하층 계급 사이에는 변화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외국어를 하는데 물론 제1 외국어는 영어고 제2 외국어는 주로 독일어를 했습니다. 불란서어를 하는 학생들은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어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독일어가 없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로 그 외국어는 스페인어, 스페니쉬에나 프렌치, 불어나 스페인어를 되게 하게 되는데 스페인어를 하는 것은 그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남미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편리한 데가 많으니까 스페인어를 하는 그건 실용적인 가치고 좀 상층 계급 아이들은 불란서어를 많이 합니다. 왜냐고 할 수 있으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불란서어는 사교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블 위에도 보면은 불란서에서 오는 파리에서 오는 잡지를 두면은 그건 더 이제 돋보이는 것입니다. 불어로 되어 있는 잡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페리스 매치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런 잡지를 그 집 테이블 위에서 보면은 이 집은 상당히 그 상층 계급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유럽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보다도 불란서나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라고 하는 런던에서 나오는 잡지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잡지는 뉴욕 리뷰 오브 북스, 이건 뉴욕 시티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이건 벌써 그 불란스에서 오는 잡지, 런던에서 오는 잡지를 그 다음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가라고 하는 잡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미스소니안 잡지도 많이 보는데 스미스소니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계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일반 서민들이 많이 보는 잡지죠. 그리고 파퓰러 메카닉스 그리고 제일 그 계급이 떨어진 잡지가 내셔널 인콰이러라고 하는 건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체크아웃도 할 때 그 캐시어 옆에 그래 잡지들이 있는데 내셔널 인콰이러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 하층계급 사람들은 이걸 한 권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미국에서는 그저 논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모임에서 그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논쟁적인 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거실에도 논쟁적인 그는 별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굿테이스트란 말을 잘 하는데 굿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비공격적인 것, 서로 이제 논쟁을 일으키고 서로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을 굿테이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책 출판을 위해서 어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더니 아마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내 문장이 너무 그 옛날식 올드 패션 문장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하나를 내 허락도 없이 고쳐놨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썼는 그 표현을 고쳐서 뭐라고 고쳤느냐고 했으면 튀지 않는 그렇게 했습니다. 튀지 않는 이게 아마 요새 젊은 세대에서는 더 실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품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상층 계급에서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회화나 거실 장식에서 이렇게 튀지 않는 것, 품이 있는 것, 논쟁적이지 않는 것, 비공격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 이야기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할 때면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비가 걸려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튀지 않는 품이 있는 그런 점잖한 그런 모임, 또 그
거실 장식도 그러한 식으로 거실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층 계급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웰페어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빈민촌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좀 관찰한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거실에 해놓는 것이 아주 그 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파에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층 계급에서는 절대로 그 볼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함으로써 그 소파를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상층 계급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식탁 같은 것도 쇠로 만들었거나 호마이카로 만들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상층 계급 식탁은 반드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층 계급 거실에 가보면은 이제 모터사이클 같은 것을 이제 거실에다가 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는 모터사이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리빙룸에다가 그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류 계급의 가정에 갈 것 같으면, 아주 현대과학의 첨단 기술에 의한 모든 기계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토스터가 있고, 커피 메이커가 있고, 캔 오프너가 있고, 가베지 디스포저가 있고, 디시워시아가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론드리 룸에 가면 론드리 와셔, 론드리 드라이어, 이런 모든 첨단 기술에 의한 기계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기계들이 돌아갈 때는 꼭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 소음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류 가정들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완비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그 지위가 단단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의 가옥은 계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 여러 가지로 계층이 많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